정호승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산문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격이란 무엇인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여기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애정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극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생긴 자기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 그것이 비극이죠. 이러한 눈물과 비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의 이유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다.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그 모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그 인격적 칭찬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가 가진 신앙적인 인격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지 그는 나와 견줄만하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가? 3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인격자로 만들어준 이 모세가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36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이 뜻이 아담아란 뜻인데 흙, 먼지, 티끌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곧 직역한다고 하면 그런 뜻이 되죠. 이 먼지 같은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 티끌보다 작은 이 사람이 이렇게 광야를 보내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을지라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세와 같이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었던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광야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모세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이 도대체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가졌길래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게 되었는가? 그래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또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세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행한 기적의 핵심 요소고 그것으로 모세는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정의죠. 그 노자라는 분이 쓴 책 설원이 있습니다. 말하는 법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설원이라는 책에서 노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지 조냐 기비 이기 유하다. 그 우리 입속에 있는 혀가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그의 부드러움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치지 망냐 기비 이기 강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 않는 것은 강함 때문이다. 강한 것이 끝까지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끝까지 남고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노자의 제자가 이 노자의 임종에 가까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자가 그 묻는 제자들 앞에 입을 벌리면서 물어봅니다. 내 치아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치아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입을 벌리면서 내 혀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네, 혀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났을 때 했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강함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결국 이 모세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그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을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함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함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모습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마쳤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치 그 걸음 걷는 모습이 연상되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 18절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있는 물건을 만들고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근데 그 이후 9절을 보면은 한절 한절 이렇게 걸음 걷는 것처럼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음성을 듣고 또 한 걸음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마치 그것이
사람이 걸음을 걷는 것처럼 계속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사람이었다. 절대 순종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얼마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종함이 모세가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세의 인격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당한 고통 앞에서도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먹을 물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가다가 적군을 만나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어야 될 때, 전투하기 전에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신광야에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바로 이 모세가 문제를 풀어갔던 해법은 기도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개인의 마음의 불편 속에서도, 의식주의 문제 속에서도 그는 자기 생각을 먼저 동원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철저하게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무릎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불그러져 있기 때문에 기도 무릎 또는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의 성자 중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이 터툴리안은 로마에서 삼위일체와 모든 신학을 가장 먼저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지적이고 신앙적인, 아주 그 이지적인 사람이죠. 냉철한 사람이고 로마법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해가면서 신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대부분의 이 신학 이론이 터툴리안의 손을 빌리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적인 거하고 기도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터툴리안은 기도함으로 가장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도함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는 신학을 완성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신학의 진리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